나는 가리지 않고 먹어요.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.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너무 배고파요. 저는 순을 진짜 좋아해요. 제 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걸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많이 먹진 않는데 그래도 있으면 좋아하고 가끔씩 땡길 때마다 먹는 편이에요. 저는 이제 애들 키우고 있으니까 바쁘고 그럴 때는 많은 도움이 되죠. 너무 좋아하죠. 저 맨날 햄 같은 거 집에 냉장고에 꼭 쌓아두고, 그리고 가끔 이제 혼자 술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햄 에어프라이어에 해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렇습니다. 눈에 띄는 거는 이 친구 뽀로로와 친구들이랑 협업한 프랑크 소시지 같은데, 이거는 애기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. 이게 제일 그래도 소시지 같고 이래서 이걸 택했습니다. 저희가 아는 딱 그냥 소시지 같아가지고 평소에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뽀로로는 귀염둥이니까. 그러니까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어요. 중학교 때인가 모구촌이 나왔어요. 처음에 모구촌 회사가, 제가 꼭 여기 와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제 모구촌 햄 먹어봤는데 약간 다른 회사 햄이랑 약간 고기 맛이 더 맛있더라고요. 모구촌. 불맛이라고 하죠. 그 고기에 특유의 양념이 묻은 느낌의 향? 그 향이 입안에 감싸면서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확 들어오니까 불고기 맛이 나는데요? 그냥 이름만 갖다 붙인 줄 알았는데 진짜 불고기 맛이 나요. 그리고 되게 껍질이 얇아가지고 먹기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진짜 다른 소시지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. 제 얼굴보다 크지 않나요? 약간 물이 저 얼굴보다 큰데요? 이렇게 한 방에. 이게 불고기 우랑크인가 봐요. 이거 진짜 불고기 냄새 나는데요? 이거 애들 밥 반찬으로 좋겠다. 불고기 맛이 나니까 애들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. 여기 이거 짜증스럽게 씻죠. 그죠? 손주 녀석들하고 같이 먹어도 재밌겠어요. 아까 먹은 것도 짠맛이라고 그러나 그런 게 덜해요. 꼬맹이들이 좋아하겠다. 모양이 작아서 먹이 편해요. 이거는 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? 코아분말을 이용해서 그린 거라서 먹어도 안전합니다. 이게 아무래도 엄마들은 이런 거 하나도 다 신경이 쓰이거든요. 약간 짠맛도 약간 덜한 것 같고 좀 약간 부드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되게 약간 단단해 보인다? 단단해 보이는 거 단단해 보이는 것 같아요. 네. 더 부드러워요. 그리고 좀 약간 나이 드신 분들도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요. 부드러우면서도 좀 씹는 감이 좀 더 특이하네. 아까 드셨던 거랑 뭐가 다른 거예요? 휴게소에서 파는 느낌? 프랑크 소시지나 불고기 프랑크에 비해서는 살짝 좀 짠 감은 있어요. 근데 원래 그런 게 소시지잖아요. 전형적인 좀 클래식한 꼬치구이 소시지 맛이 납니다. 촉촉한 것 같아요. 좀 부드럽고 씻기가 좀 편하네요. 되게 육즙이 많고 되게 약간 기름진 것 같아요. 약간 후추 맛이 좀 있는데요? 진짜 통이 크다. 고급스러운 술 먹으면 좋겠어요. 이건 약간 아는 맛? 그냥 캠핑장에서 구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고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무난한 맛인 것 같아요. 쫄깃하고 안에도 살도 뽀득뽀득한 그런 느낌. 불고기 맛이 나서 밥이랑 먹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이게 양도 제일 많고 여럿을 그냥
앉아서 한 잔씩 먹으면 좋겠어요. 이게 제일 짠맛이 적당해가지고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밥반찬으로도 이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간식으로는 이 뽀로로 추천. 저는 이게 맛있어요. 저는 이 애기들 취향인가 봐요. 이게 부드럽고 염분도 덜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. 또 이거 코코아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믿음도 가고 애들 먹이기 딱이고 저도 이게 맛있네요. 불고기 프랑크 특유의 뭔가 색다른 맛이 확 입안에 퍼지는 게 꽤 굉장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식감도 되게 좋았고 정말 맛있습니다. 딴 것도 다 맛있지만 좀 뭔가 처음 보는 햄의 맛? 엄마 따라서 마트 가다 보면 이거 되게 많이 본 소시지들이거든요. 근데 이게 모구촌에서 다 나온 거라니까 되게 신기했어요. 캠핑장 같은 데 놀러 갈 때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 간식으로도 이런 뽀로로 소시지 같은 거 사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는 건 처음 보거든요. 이따금씩 밥반찬으로도 좀 먹고 이랬으면 좋겠네. 우리 애들한테도 이런 거 좀 사오라고 좀 내가 해야 되겠어요. 그냥 모구촌은 애들 키우면서 항상 이용하는데 그냥 제가 제일 좀 믿음이 간다 그러나? 다른 데보다 약간 더 고기 함량이 높다 그러나? 좀 그런 게 있었어요. 평소 자주 접하지 않던 제품들이라서 좀 낯설기도 했는데 각각의 매력이 다 있는 제품들인 것 같아서 공짜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이어트 한 지 이제 3일차인데 내일부터 다시 1일차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집 가서 또 사 먹겠습니다.